즐거운 지식 콘서트 테크 플러스 2012 답은 내 앞에 있다라는 주제로 강연하실 연사이십니다. 광고계 마이다스의 손이자 창의성 멘토이신 박웅현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테크놀로지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기기가 저를 미워하고요. 그래서 잘 작동이 되다가도 내가 만지면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누굴 부르면 언제 그랬어? 하면서 작동이 됩니다. 아마 제일 먼 사람일 것 같은데요. 테크놀로지와 관련해서는. 근데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까? 제가 잘 모르는 테크놀로지 관련된 얘기를 드리다가는 이제 실수할 것 같아요. 그래서 테크 플러스라고 봤을 때 플러스 쪽에는 창의력이라는 부분이 들어갈 텐데 제가 광고를 만들면서 경험했던 것 그리고 거기서 배운 것들을 통해서 제 사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인공은 이겁니다. 제 방에 있는 책상입니다. 빈 책상이죠. 이 빈 책상에 회의가 시작되면 100년차가 보입니다. 여기에 제가 앉고요. 25년차 그 옆에 17년차 아트 디렉터가 앉을 것이고 그 옆에 20년차 카피라이터가 앉을 것이고 그 옆에 10년차 후배가 앉을 것이고 그 옆에 누가 앉을 연차를 합치면 한 100년차가 될 겁니다. 그 사람들과 저는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뭔가를 만들어냅니다. 그걸 만들어내지 못하면 저는 제 딸의 등록금을 벌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어려운 부분은 뭐냐 하면 아주 좋은 친구들이죠. 근데 천재들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하는 말 하나하나가 전부 다 야, 넌 어쩜 그런 생각을 하니? 라는 말들이 없습니다. 그냥 허접한 말들이에요. 근데 그 허접한 말들 속에 답이 없으면 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답을 찾아내다 보니까 인생에 말하자면 제 나름대로는 비밀을 하나 알았습니다. 알려드릴게요. 재밌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아무것인 게 인생입니다. 여기서 저보다 더 젊은 분들 아무것도 아닌 걸 주목하십시오. 인생의 답은 아무것도 아닌 것들 속에 있습니다. 광고 아이디어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입증을 하기 위해서 제가 광고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보여드리는데 이 아이디어가 어떻게 나왔는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려고 하는 광고는 아마 나대기실 것 같습니다. 광고가 나간 지가 꽤 됐죠. 한 3년 정도 집행을 했고요. 그리고 성공적으로 기능을 한 광고입니다. 그 아이디어가 어디서 왔느냐? 아까 그 빈 테이블 있죠? 거기서 나왔습니다. 누구로부터 시작이 됐느냐? 인턴 사원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믿어지십니까? 3개월밖에 안 된 인턴 사원이 이 큰 캠페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뚫어내는 입구를 찾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얘는 아마추어죠. 광고의 광자의 기억도 모릅니다. 기억이 획은 않아요. 그리고 아파트의 타겟이 아니죠. 아파트의 타겟은 걔의 부모님들입니다. 그러니까 걔가 아파트 광고와 아무 관련이 없는 거죠. 제가 물어봤습니다. 회의하다가 너는 아파트 광고 보면 어떤 생각을 하니? 대답이 싫어요. 내가 뭐 자기 좋은가 싫은가 물어봤나? 싫어요. 싫어요. 왜 싫어? 그랬더니 아니 아파트 광고에 보면 그 여자들이 긴 드레스 입고 다니잖아요. 근데 집에서 그렇게 입고 다니면 넘어져요. 그리고 그 유럽 선그림만 나오고 막 샴페인 잔 들고 막 그 건배하고 벽에다 낙서하고 전지현 나오고 이영애는 나왔었는데 그 아파트에 안 산다면서요. 저희 집은 가리봉동인데 왜 맨날 캐슬만 나와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대학생이니까 할 만한 말이죠. 부모님들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부모님들은 내가 사는 곳이 약간 불편하더라도 우리 집을 멋있게 보여줘. 그래야 집값이 올라가니까 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거를 아는 거죠. 아파트 회사들은. 근데 이 초짜 인턴은 그 생각이 없으니까 전 싫어요. 한 거죠. 맨날 드레스만 입고 다녀요? 아무것도 아닌 얘기입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아이고 그래 이 초짜야 점심이나 먹으러 가자 라고 나가면 끝입니다. 근데 한번 주목해봤어요. 이 말을 과연 쟤만 저렇게 생각을 할까? 라고 주목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발전을 시켜봤어요. 그리고 그거를 카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물론 그 정리에는 다른 사람들의 힘이 포함이 됩니다.
정리된 카피를 보시겠어요? 톱스타가 나옵니다. 그녀는 거기 살지 않습니다. 멋진 드레스를 입고 다닙니다. 우리는 집에서 편안한 옷을 입습니다. 맞죠? 이 친구가 다 한 얘기죠. 유럽의 성그림이 나옵니다. 우리의 주소지는 대한민국입니다. 이해는 합니다. 그래야 시세가 오를 것 같으니까. 하지만 생각해 봅니다. 멋있게만 보이면 되는 건지, 그 속에 진심은 담겨 있는지, 가장 높은 시세를 받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저희가 찾은 답은 진심입니다.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이게요, 인턴이 던진 전 아파트 광고 싫어요입니다. 내가 싫으냐 좋으냐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전 아파트 광고 싫어요에서 왜? 라고 했더니 나온 그냥 자기 생각입니다. 이 생각을 주목해봤더니 이런 게 나오고요, 광고가 됩니다. 톱스타가 나옵니다. 그녀는 거기에 살지 않습니다. 저희가 찾은 답은 진심입니다. 진심이 짓는다. 아주 강력하게 기능한 광고입니다. 그 광고의 시작이 어디서 왔느냐? 아무것도 아닌 거였습니다. 제가 아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무것이신 게 인생이더라, 이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동의가 되시는지요?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자존이라는 단어입니다. 나를 존중하자. 저 잘나서 나를 존중하자 아닙니다. 저 단점 정말 많습니다. 근데요, 이 자존이라는 단어를 저 개인에만 한정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존중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 100년차라고 말을 했죠? 들어갈 때 100년차. 한 사람의 한 사람의 힘은 미약할지 모르지만 그들이 모인 건 100년차입니다. 100년차에 프로들이 모여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의를 하다 보면요, 야 이거 좋다, 야 이거 좋다가 안 나오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회의를 한 시간을 했는데 좋은 아이디어가 없어요. 그러면 불안하죠. 불안할 때 뭐라 그러냐면, 야 우리가 했던 말을 주목하자. 이 테이블 위에 답이 있다. 우리가 못 보고 있다. 우리가 얘기했던 아무것도 아닌 허접한 얘기들 속에 답이 있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답이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 게 되는 거죠. 나는 지금 내가 차지하고 있는 이 공간적 지점에, 지금 여기 올림픽 핸드볼 경기장이라는 공간적 지점에 저는 와 있습니다. 시간 속의 이 정확한 순간에 자리 잡고 있다. 2012년 11월 8일 오전 11시라는 이 정확한 시간 속의 순간에 저는 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앙드레 제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나는 지금 이 순간 이 지점이 결정적이지 않다는 것을 허락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허락이란 단어가 정말 좋았습니다. 앙드레 제드는 지혜로운 거죠. 다른 데 있는 답을 부정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데 그들의 삶 멋지다고 박수를 쳐주고요. 그리고 뭘 인정해야 되느냐? 이 순간, 여기, 현재, 지금, 이곳, 이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내 삶의 중요한 부분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허락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답은요, 내 앞에 있습니다. 그 다른 사람들 앞에 있는 답은요, 내 답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 있는 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드리려고 왔고요. 자, 여기서 내가 한 문장만 더 넣겠습니다. 답은 내 앞에 있다, 아니면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